안녕하세요, 오진생입니다. 이제 제가 실제 오늘은 뭐 할 것이냐면 이번 주부터 지금 저번 주서부터 좀 벌통을 각 지역마다 분양했던 거를 다 수거를 해갖고 왔어요. 대략 70% 정도 해온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저번 주 목요일날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화성에서 창원을 내려갔다가 창원에서 저 여수를 들렸다가 여수에서 보성을 들렸다가 저 보성에서 벌교를 들렸다가 벌교에서 저 어디야 저 영월을 영암을 들렸다가 영암에서 저 광주를 들렸다가 광주에서 대천을 들려서 충남 예산 덕산을 들려서 저 대부도까지 딱 새벽 3시에 도착했어요. 24시간을 하루에 28통 수거해왔어요. 28통 수거해왔는데 제가 지금 올해 분양 지금 지역마다 저 무료 분양했던 게 거의 한 60통 정도 돼, 57통 정도 되거든요. 거의 거기하고 충남 쪽 가까우니까 수거를 안 해도 금방이니까 금방 수거할 것 같고 지금 대략 70% 이상은 제가 수거를 해갖고 왔어요.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꿀 작업을, 채밀 작업을 할 거예요. 저는 진생은 채밀 작업을 못하냐. 일반 우리 저 천안 양봉이나 이런 데 저 벌통, 토종벌 판매하시는 데 보면 이렇게 EPP 벌통으로 5매짜리인데 이게 5매 벌통이에요. 이게 EPP 5매. 원래 이렇게 세트로 오는데 저는 밑에 걸, 요 밑에 걸 한 날 빼서 월동을. 자, 제가 본벌을 어떻게 분양을 하냐. 일단은 지금 이 상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월동을 놔도 되긴 되는데, 여기다 넣어서 월동을 놔도 되는데, 이러면은 지금 벌들이 착봉이 잘 안 돼요. 여기다 넣으면. 새로운 꿀장을 넣어줘가지고 온도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, 이게 이거는 한 대기 때문에 착봉이 잘 안 돼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겨울을 나고, 겨울을 나가지고 이제 벌이 좀 합성화가 될 무렵쯤 되면 이 통으로 옮깁니다. 이 통으로 어떻게 옮기냐. 올해는 작년에는 대박으로 많이 들었는데, 이 소비에서 딱 보시면, 요 소비 보이시죠? 요 소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여기가요. 이렇게 들어가서, 얘네들이 이제 산란이 들어갔다. 산란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빼서, 요 밑을 다 따요. 요것 따는 거는 벌집 계속 내려오게끔 따는 게, 이게 걸리적 거리니까. 이건 안 따도 되긴 되는데, 안 따더니 나중에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떨어지더라고, 벌이. 벌집이. 그래서, 여기다가, 보시면, 이제 봄에 되면, 봄벌이 되면, 봄 산란하기 전에 이제 봄 활성화가 되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통에다가 담아요. 이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소비가 6장이 딱 들어가요. 이 소비가 벌이 토종벌이랑 양봉 벌집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, 양봉은 벌집이 5개 밖에 없어요. 벌집이 5개. 이 대박으로 보면, 저 190단 대박으로 보면 벌집이 5줄이 가 있고, 토종벌은 6줄이 갑니다. 6줄. 그래서 이 소비가 6개 정도 들어가요. 이렇게 6개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해놓고 저는 봄에 분양을 해요. 무료로. 대신에 이제 분봉 전에 해야지 이제 분봉이 많이 나니까. 보통 한 통에서 3개 정도 나가고, 많게는 7~8개도 나가긴 하는데 그건 너무 많은 거고, 보통 3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대신에 이제 가져가시는 분은 벌을 부담스럽게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. 가져가셔도 분봉 받는 거 가지시되, 봄, 여름, 가을에까지 이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보통 그 정도 되면, 그 시기 정도 되면 보통 8칸에서 많게는 10칸까지 올라가요. 보통 10칸 정도 올라가는데, 그걸 올려가지고 제가 가을에 수거를 하는 거예요. 그 통을. 이 한 지역에서 채밀이, 그, 챌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, 10통 이상 갖고 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밀원이 너무 많이 좋지 않는 이상은 벌집 꿀들이 펴요. 벌집마다.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두 통, 세 통, 네 통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분봉 받으시는데, 분봉 받으셔서 쓰다 보면 뭐 20통 넘어가진 않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가을에 수거해온 벌도 보니까 보통 한 15kg에서 많게는 한 20kg 가까이 들었더라, 꿀이요. 그래서 저는 분봉을 이렇게 해서 무료 분양을 해서 가을에 꿀을 택한 거예요.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꿀보다도 이게 그걸 많이 하시잖아요. 그 뭐야, 분봉을 해서
이거 벌을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벌 판매보다 꿀을 택한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벌은 우리 이제 요즘은 기술도 좋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너무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통으로 조금만 배우시면 관심 가져서 배우시는 분들은 20통 쪼개는 건 1도 아니에요. 한 통으로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 쪼개는 거는 이제 농지청에서 지금 이 계량벌통을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분봉 그 개체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개체수를 확 불리기 위해서 이 계량통을 만들었던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이나 저 예전이나 생각은 벌이 문제가 아니라 벌은 이제 지금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낭충에 이제 약간 자유로워졌어요. 100% 자유로워지진 않아요 보니까. 근데 한 7, 80%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. 일단 자유로워졌어요. 낭충에 대해서. 그러다 보니까 저는 봄에 이렇게 해서 분봉을 해요. 분양을 해요. 내년에도 같은 경우도 한 100군 정도 이렇게 해서 분양할 예정이에요. 제가 갖고 있는 통이 지금 내 거 통 포함해가지고 한 100개가 넘어요. 100통이 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분양을 한 100개 정도 해주고 또 가을에 수거를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올해는 막 주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다 보니까 멀은 거리를 생각하라 막 드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나주, 고흥 막 가져가니까 제가 별 신경 안 썼는데 한번 수거하려고 하더니 그것도 일이에요. 지금 하여튼 뭐 대충 한 70%, 80%, 70% 넘게는 수거를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꿀을 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진생은 꿀을 전량 다 뜹니다. 그리고 기존에 이게 사양도 한 거긴 하지만 이제 제가 꿀장도 이제 많이 샀어요. 이걸 구매를 많이 했어요. 보통 한 통에 한 세 장씩 기준으로 보면 제가 60개를 나눈다고 치면 거의 6, 38, 180개가 들어가요.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거 좀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. 이 꿀장을 쓰려고.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봄에 제가 한 4월달 정도에 한 5칸 정도 내려서 분양을 해줘요. 그때쯤 갖고 가면 이제 탄력받으면 막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4월달 초, 이제 말 넘어가면 이제 분봉이 나기 시작해요. 5월 초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전국에서 5월 초 정도 되면 분봉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시점에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분양을 해드리는 거고, 이제 꿀 채미를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한번 다시 입에서 올려드리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. 빈섭이 두 장에다가, 아까 전에 그 격리판 해가지고 하나 딱 넣어주고, 이제 월동 날 수 있게. 토종벌의 특징이 뭐냐면요. 토종벌의 특징이 이 성질을 잘 알아야 되는 게, 토종벌은 공간에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빈 공간을 만들면 안 되고 공간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소초를 중간에 껴주는 거예요. 중간에 껴주고 이 토종벌은 이 공간이 좀 비잖아요. 이게 헐로 이렇게 비잖아요.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비면 얘네들이 집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집하고 집을 붙여요. 그래서 최대한 벌집을 딱 압착을 시켜줘야 돼요. 그래야지 얘네들이 그 안에서 이 집이랑 집을 붙이질 않아. 이거 돌아다니니까 다리가 안다, 다리가. 이게 하다 보면 뭐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. 다리가 안다니까 집이랑 집을 붙여요, 막. 그럼 나중에 내검할 때 그 안에 꿀을 막 채우니까 엄청 짜증나요.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초보자분들도 이거 딱 하실 때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야 되는데 넣다 보면 이게 딱 벌어지잖아요, 이렇게요. 이렇게 놓고 한 일주일 되면 이 안에를 다 벌, 이 다리를 만들어야 안에다. 그 다리만 만들면 되는데 그 중간에다 꿀 또 채워요. 그럼 나중에 내거 할 때 꿀 막 개대기 되고 막 엄청 짜증나요. 그러니까 이거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 이거 딱딱딱 이렇게 붙이는 방법,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붙이는 방법으로 잘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꿀을 내리면, 꿀을 내리고 벌을 월동을 저는 진생을 이렇게 납니다. 내일 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또 저 꿀 내리면서 영상 찍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해가지고 한번 또 올려서 보내드릴게요. 내일 꿀 뜨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.
초보자분들은 배우기 쉽게. 요즘 교육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벌에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벌에 이거 대해서는 별로 힘들진 않아요. 제가 지금 올해 3년 차, 만 3년 차예요. 넘어가면 다녀서 뵀는데 뭐 하여튼 재미는 있어요. 이거는 뭐 수익을 저는 기대하는 것보다도 재미가 좀 많이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수익은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.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안 하는 이상은 이거는 별로 그냥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진생이었고요. 내일 또 꿀 작업하면서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.